셋, 오마이걸, 사다, 고양시. 안녕하세요, 오마이걸입니다. 제34회 경기도 생활체육회 축전과 제17회 경기도 잔인 생활체육대회가 미래를 바꾸는 빙 고향 스피릿에서 개최가 된다고 합니다. 무려 2만 명이 넘는 일반인 선수단 분들이 참가를 하는 대회라고 하는데요. 개식 축하 무대에 저희 오마이걸도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너무 영광입니다. 여러분, 무엇보다 건강이 중요한 거 아시죠? 네, 이번 대회를 통해 저희도 여러분도 생활체육 종목에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참여할 수 있는 계기가 되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9월 15일 고향종합운동장에서 열리는 제34회 경기도 생활체육대축전 개회식에 오시면 저희 오마이걸을 찾으실 수 있으십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 오마이걸도 많이 사랑해주세요. 그럼 지금까지 오마이걸이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미스터트로트 강태풍입니다. 9월 고향특례시에서 제34회 경기도 생활체육대축전과 제17회 경기도 장애인 생활체육대회가 열린다고 합니다. 저는 그 중에서 장애인 대회 개막식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게 됐습니다. 많은 분들이 오셔서 그 자리에 함께 해주시면 정말 기분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9월 22일 고향 종합운동장에서 만나요! 안녕하세요, 별세랑입니다. 장애인 대회 개회식 축전 공연에서 별사랑이 함께하게 돼서 정말 기쁘고요. 9월 22일 고향 종합운동장에서 펼쳐질 제17회 장애인 생활체육대회에서 만나 뵙겠습니다. 안녕! 기회를 받고 계신 고향, 예, 홍보대사입니다. 생활체육하면 이제 뭐 배드민턴도 있고 이것저것 많잖아요. 근데 의미도 범위도 넓고요. 참여하는 것들도 굉장히 열성적이고 재밌어요. 예, 그래서 친목도 좋고 건강도 좋고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